지용 씨. 예.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온 지 벌써 세 달째예요. 아, 그게요. 제가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? 아, 그게 아, 지용 씨 저 좋아하잖아요. 왜 고백을 안 해요? 아, 그게 괜히 좋아한다 그랬다가 서로 불편해질까 봐. 아니, 말을 해야 알죠. 진짜 답답해. 헤이, DJ 훈이 더 답답해. 네. 아, 이걸 어떻게 이겨? 아, 기타 치는데요. 아, 기타를 왜 진짜 갑자기? 아, 힙합인데. 지금 기타 리듬이어가지고. 코너 예. 두 개 한다고 자랑하나요? 기타 리듬이어가지고. 저희는 아메바 컬처에 소속되고 싶은 연예인 다이나믹 두목입니다. 우리가 누구? 다이나믹 두목! 저는 잠을 많이 자서 처자. 처자. 여기는 그냥 개코 말고 개코! 아니, 소심해가지고 저거 뭐 연애하겠어요? 적극적으로 해야지. 뭐 하는 거야? 야, 연애 요즘은 남녀 할 것 없이 무조건 적극적이야. 그래야 안 그래요, 여러분들? 그렇잖아. 적극적이야 돼. 저 20분 저 봐. 아, 다 이러네. 막, 예, 막 이러잖아. 막 에너지 좋은데 어떻게 하지? 어떻게? 예, 막 이렇게 한다고 막 들어오래 막 들어. 적극적이어야 됩니다. 그렇잖아요. 저도 적극적인 남자 더 좋아합니다. 소심한 거 싫어요. 어제도 일 끝나고 왔는데 집 앞에 어떤 남성분이 기다리는 거예요. 네. 그분이 벌써 한달 잠깐만요. 왜요? 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야? 아, 어제... 꿈이라니. 아, 근데 매주 그렇게 남자 만났던 스토리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몇 명의 남자와의 어떤 뭐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야? 책을 읽는 거야? 아니면 뭐 만들어내서 오는 거야? 경험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얘기 아니야. 어제 왔다고? 누가? 어제 왔다고. 한 달 동안 기다린 남자가 있다고. 아, 나 지금 대화가 통하네 뭐 진짜. 믿어봅시다. 예, 아니, 예, 믿어봅시다. 아니, 이제 안 믿으시는데 예. 제가 촉이 좀 있어요. 촉이 좀. 여자 우리 눈치 좀 빠르잖아. 그 중에서도 저는 촉이 좀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느낌이 딱 와요. 그래서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안 믿는 건데 한마디 할게요. 에? 여기 코빅 안 해도 저 좋아하는 몇 분 계세요. 한 두... 아, 진짜! DJ 훈이! 이 노래를 왜 들어? 아니, 확인해 봤냐고! 내가 안다니까! 아, 오빠 얘기 좀 해줘! 안 믿잖아! 아, 근데! 아, 근데 솔직히 뭐 이게 이거는 웃기려고 한 거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 그래. 코빅에 사람이 많잖아요. 뭐 예. 아, 진짜. 스태프 형님들도 계시고 그래. 예, 개그맨들 많은데 솔직히 국주 씨 좋아하시는 분이 몇 명 있습니다. 있다니까, 있다니까. 예. 아, 야, 이렇게 출금을 왜 얘기하는 거야? 아, 내가 너라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음악을 틀어? 아, 누군가는 있겠지라고 한 건데. 저는요, 그래요. 저는 포기했습니다.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적극적이어야 돼요. 제가 한번 저를 좋아하는 거 좀 믿어줘. 예. 나를 좀 좋아하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좀 힌트를 좀 줬어. 어? 포기 온 거야. 아이, 엄마 아빠만 진짜 그래. 남자한테. 남자분이. 남자한테. 미안해. 아, 나 진짜 왜 그러냐 정말. 미안해. 국제 뭐해 이렇게 온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진짜로 좀 아팠어요.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거 실제로 사진 찍어주고 제가 올려가지고 나 병원 유효 이러면은 뭐라고 와야 돼? 뭐라고 돼? 어디야? 어디 병원이야? 얼마나 아픈데? 어디가 아픈데?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근데 이 사람 뭐라 하는 줄 알아? 그렇게 내가 힌트를 줬는데 많이 아픈가 보다. 내가 괜히 쉬는데 방해했네. 미안. 답장하지 말고 푹 쉬어. 이게 뭐야? 단절이 이러면은 어떻게 나를 가져? 못 가지지. 아니, 근데 이게 진짜야? 그렇지. 나를 가지려면 적극적으로 해야지. 아, 근데 이게 뭐, 진짜냐고 이게. 아니,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요즘은 링게를 종아리에 맞아? 아, 미쳤나 봐 진짜. 씨. 야, 누가 종아리에 링거를 맞아? 뭐야 이거? 이거 소방호스 아니야? 아, 미치겠네 진짜. 이거 뭐야 이거? 야, 이거 내 다리잖아. 종아리라니. 아, 종아리가 아니고? 야, 다리에 링거 정혜영 뭐야? 다리에 링거야. 다리에 링딩동딩 링딩딩딩 링거가 아니래? 왜 그러는 거야 진짜? 그게 아니라 어? 예,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은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남자친구,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. 왜?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고 리드해서 막 그렇게 하고 나쁘지 않지. 다 이끌어가고 너 이쁘다 얘기하고 표현하고 이러니까. 근데 그런 남자들은 다른 여자한테도 그래요. 응? 바람둥이라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소극적인 사람들 있잖아요. 소극적으로 혼자 겁나 생각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딱 한 명, 진짜 예쁜 사람, 진짜 잘생긴 사람 딱 한 명한테만 프로포즈를 해서 사귑니다. 근데 적극적인 사람들은
그냥 아무한테 다 던져. 아무렇게나 생겨도 막 어금니 막 여기 있고 막 그래도 막 그래도 막 홍언니 여기 있고 그래도 한자 그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마. 막 만나고 막 그런다니까. 그게 뭐냐고. 그게 뭐냔 말이지. 뭐야. 29번 커플이에요? 둘이? 이소영 씨. 이소영 님. 부부. 아, 프로포즈를 둘이 적극적으로 한 거네. 진짜. 적극적 프로포즈를 한 거 아니야. 아니, 맞아요. 예. 봐봐. 상준 오빠가 맞는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예. 맞는 아니, 얘기예요, 진짜, 제가 진짜. 지금. 21번 맞아. 저기 박세영 님들도 니네들도 커플이야? 그런가 봐. 커플이래. 겁나 적극적이네. 진짜. 야, 왜 이렇게 적극적인 애들 많아? 진짜. 야, 생각하고 만나자. 아니, 잘하셨어요. 적극적으로 좀 아니야, 행복하세요. 좀 이렇게 해. 좀 생각하고. 진짜.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을 때 얘기해. 야, 이 사람이라도 만나자 그러지 말고. 정말 그만해. 내가 너무 옛날로 돌아갔었나? 소극적인 사람이 더 낫습니다. 아니야, 네. 무조건 적극적인 사람이 낫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러면은 제가 아, 나 소극적인 진짜. 남자를 할 테니까 정말. 적극적인 여자를 해서. 아니, 제가 적극적인 여자 할 테니까 소극적인 남자와 적극적인 여자가 소개팅하는 에? 상황을 제가 상황극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. 넘어오기만 해봐, 그냥. DJ 훈이, 더 배. 아유, 늦을까봐. 아, 소개팅을 어제 나와 있네. 아, 늦을까봐 소심해가지고. 어제 나와 있었네. 아, 소심해. 성준 씨, 안녕하세요. 일찍 나오셨네요. 잠깐. 왜 이렇게 떠세요? 아, 제가 여자를 보면은 긴장을 해가지고 떠는 버릇이 있어서 잠깐만요. 이러고 있는 게 좀 편합니다. 네. 어머, 이분 너무 웃기다. 아니 그래도 사람이 왔는데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야죠.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게 편합니다, 그냥. 이게 편합니다. 그냥 이런. 편한 대로 하세요, 그럼. 아까 보니까 그 가방 되게 큰 거 갖고 오시던데 왜 이렇게 가방이 커요? 아니 뭐 소개팅에서 잘 되면 오늘 안 헤어지고 뭐 내일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분위기 좋으면 뭐 내일 모레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바로 부산으로 그냥 싸가지고 그냥 바다 한번 보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유 뭐 괜찮아 제가 그럴 줄 알고 상준 씨 것도 다 챙겨 상준 씨가 칠 수 있어 이거 한 두 달 쓸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옷 엑스라지 정도 입으면 되나 이거 편한 것도 다 챙겨왔는데 제 거를 왜 아이 혹시 모르니까요 챙겼죠 아이 그리고 먹다가 또 부족하면은 안주 사러 귀찮으니까 삼겹살도 챙겼고 술 사러 가는 게 제일 귀찮잖아 그래서 제가 술도 준비했어 아 술 얼만큼 준비했는지 한번 봐도 될까요? 보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술 먹고 어떻게 해볼 생각입니까? 무슨 소리예요?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그냥 왜 이렇게 적극적이에요? 예? 예? 적극 너무 적극해. 부끄럽습니다. 진짜. 아니 그냥 친해지자고요. 진짜. 난 근데 이렇게 재밌는 사람 너무 좋더라 정말. 상준 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뭐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저는 아니면 좀 약간 차분한 스타일? 아니 저는 아, 나 초 왔다. 제가 또 초기 있거든요. 또 아, 요런 스타일들은 또 섹시한 여자 좋아하더라. 아우 딱 알죠. DJ 예? 훈이 드랍 더 비트.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사람 많은데 뭐 하는 거예요? 상준 씨, 저 어때요? 저 좀 섹시하죠? 이런 여자 좋아할 것 같은데 섹시하면 말해주세요. 섹시하다고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저 이런 거 안 부끄러워요. 상준 씨. 상준 씨. 진짜 어디서 섹시하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. 그게 아니라. 섹시하죠? 국주 씨. 상준 씨 어때? 이런 섹시한 여자 좋으세요? 어머. 잠깐만. 야 씨 미쳤다 진짜. 아, 제 얘기를 왜 안 듣지? 아니 차가 오면 차가 온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혼자 계속 춤을 추길래 아 나 기다릴 때 보험에 전화를 드리면 되잖아요 깜짝 놀랐네 진짜 예 여보세요? 예 그 보험회사죠? 예 아니 그 차끼리 부딪힌 사고 차끼리 그만해 물어보자고 자 소극적인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투표로 한번 저희가 또 오늘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괜찮다 1번 처자 아니다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2번 개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. 여러분들 되게, 여러분들의 선택은? 되게 신기한 상황은 자 여러분들의 선택 렛츠고 긴장돼 자 결과 보여주세요